곤란하네요. 곤란해요? 집에서 해보고 혹시 그거 해설도 잘 돼 있잖아 주특은. 네. 근데 혹시 궁금하면은 언제든지 따로 물어보세요. 네. 게이트웨이 보면 이거는 뭐 생존 전략에 관한 거거든. 첫 문장에 choosing similar friends can have a rational 비슷한 친구를 찾는 것 이게 rational 이라고 하면 논리적인 근거라는 명사예요. 논리적인 근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저기 뒤에 however이 나올 때까지 however 어딨냐? 그 긴장 봐라.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비슷한 친구를 선택하는 게 왜 논리적인 근거가 있냐, 어떤 근거가 있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This is especially useful. 언제 유용하냐면 이 비슷한 친구를 찾는 것, 이게 언제 유용하냐면 Lives in so many different sorts of environment.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종류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비슷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빨리 그 환경에 자기가 직접 그 할 필요 없이 바로 따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좋다, 비슷한 친구 사귀는 게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however 하면서 이 주어진 환경의 수용력, 이 수용력이 이 전략을 제안한다 뭐 이러면서 내용이 반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뒤에 만약에 그 자원이 그 환경에 어떤 환경의 자원이 굉장히 제한적일 때 이때 합리적인 전략은 would be to avoid similar members. 비슷한 구성원, 그 비슷한 친구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이러면서 자원이 제한적이면은 여기 예로 나오는 게 뭐 자원이 이제 다 나무밖에 없는 곳이다. 그러면은 다 나무집에 살잖아. 그러면 부족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서 살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전략을 찾는 것 이게 더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러면서 두 가지 생존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이 제한된 자원일 때 이때는 오히려 비슷한 친구는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고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이거부터 해볼까? 은지는 한번 봤으니까 혜선이랑 보다가 좀 궁금했던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얘기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한대. 뭐에?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 자기의 가치관이 뭔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한대요. 그들은 개인을,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as a sole judge, 유일한 판단자, 유일한 판사로 본다는 거잖아. 근데 뭐에 대한 판단자?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것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로 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고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lead to 해서 바로 나오면 이어지다 이렇게 어디로 이어지다 이제 이러한 사고가 개인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관점, 내 윤리적 관점 이걸로 이어져. 그게 즉 뭐냐면 what I do is my own business.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내가 내 소관이다. 내 비즈니스니까 내가 뭘 하든지 상관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요 말이 요걸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개인적이고 상황적인 윤리적인 관점이란 게 뭔지. 이게 왜냐하면 이 this thinking 이러면서 this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앞에 거랑 앞에 사람들은 한 사람 개인을 뭐가 옳고 그른지 그것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로 생각한다고 했잖아.
이게 혜선이는 혜선이가 생각하기에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혜민이는 이게 옳다, 저건 그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 내가 뭘 하든 이건 내 일이지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종류의 문화에서는 어렵대요. 뭐가? 이게 진주어죠. To confront. 뭐가 어렵대? 맞서는 게 어렵대요. 사람들한테. 언제? When their values, 그들의 가치관이 다를 때. 뭐랑 다르냐면 조직의 그것들과. 여기서 those는 values 받는 거지. 조직의 가치관과 다를 때 사람들한테 직면하는 것, 이것이 어렵대요. 여기에 of 명사가 있고 앞에 여기에 대명사 앞에 거를 받으려면 that이냐 아니면 those 둘 중에 하나로 받아요. that은 단수일 때, those는 복수일 때. 얘가 받는 명사가 단수면 여기에 that이 있을 거고 복수면 those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values를 받는 거기 때문에 those 복수로 들어가지. 뭐 them 같은 건 못 와요. 자, 이 책에서 이 사람들이 explore, 여기서는 뭐 분석한다? 이 사람들이 분석한대요. 무엇을 분석해? The dangerous rampant individualism. 우리 사회에 rampant 하면 뭐 만연한 이런 뜻이야. prevalent. 아니면 뭐 더 쉽게 말하면 widespread 이런 거.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개인주의의 위험을 분석한대요. 자, 앞에서 내가 옳고 그르고 이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가 신경 쓸 바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를 인디비주얼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개인주의, 이것의 위험을 분석하고 있대요. 자,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목적어 대시예요. 만약에 개인주의가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 다른 색깔로 표현해 줄까? 만약에 개인주의가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 그것은 또한 그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다. 만약에 if taken too far, 만약에 그게 너무 지나치면. 대절이에요, 끝까지가. 여기 is은 individualism이지. 개인주의가 미국의 강점인 거 맞지? 강점인데 그러면서도 그게 지나쳐버리면은 이제 약점, 가장 큰 약점이 될 거래요. 이거는 PP 써야 돼요. 수동이에요. taken. 자, 만약은 아니네. 그 이기심이 assert 하면 원래 뭐 주장하다 이런 뜻이잖아. 내 의사를 확고하게 하다. assert itself라고 해가지고 뭐 스스로를 드러내다. 그래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이기심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목적어요. itself는 근데 at the expense of 하면은 무엇무엇에 대한 대가로, 뭘 희생하면서, 뭘 대가로 하면서, 뭘 버려가면서 broader community, 더 넓은 공동체를 희생하면서 이기심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it becomes a problem, 그것은 문제가 된대요. 무슨 얘기야? 내용은 어렵지 않죠? 개인주의, 이게 요런 생각, 여기서 개인주의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일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지나쳐 가게 되면은 그게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심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연결 가능한 부분들 this 하고 아까 저 밑에도 this가 있을 텐데 this 뭐 this 이런 거 있죠. 설마 day 이걸 유치하게 그걸 연결시키진 않을 거고 그래서 뭐 순서나 아니면 문장 삽입이나 이런 걸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도 문장 개연성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항상 이런 거 대명사 뭘 받는 거 그런 거 나오면은 이게 뭘 가리킬지 생각해 보랄지. 개정됐나? 네. 2번. 뒤에는 혼자서 해도 내용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슥 지나갔지. 완전 슥 지나갔지. 한 두 개인가? 해봤어? 아니요. 오늘 하는 줄 알았어요. 풀어보고 오늘 아니면 내일이나 뭐 풀어보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토요일에 물어보세요. 세상의 분리인데 뭘로 분리했어? Into rich and poor.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눈 거. 이게 parallel 하면은 뭐뭐랑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랑 비슷한지 뒤에 나와. 세상을 부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이 뭐랑 비슷하냐면 the division of the world into coffee drinkers. 이 세상을 뭘로 나눈 거랑 비슷하냐면 커피 드링커랑 그리고 저 뒤에 가면 and coffee workers 이렇게 나와. 이렇게 rich랑 poor 이렇게 나누는 게 커피 드링커랑 그리고 커피 워커 이렇게 나눈 거랑 비슷하대요. 근데 커피 드링커는 어떤 거냐면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대. 왜 이렇게 굵어 보이지?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지금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얘는 PP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고 압도적으로 산업화된 그 북반구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이 커피 드링커들이랑 또 그것보다 더 집중되어 있는 어디에? Predominantly 하면 그냥 mostly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주로 농업에 그리고 연구적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 개발 도상국인 이런 남반구에 집중되어 있는 이 커피 워커들, 커피 노동자들 이렇게 나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를 그려볼까? 지구. 아,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자, 여기. 지방만 봤어요. 지구. 어디까요? 딱 봐도 아메리카. 네. 저 아시아. 적도를. 아메리카. 다리. 딱 봐도 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네. 인도가 나와야 되네. 네. 자 유럽 저쪽은 저 뒤에 있어요. 여기 뒤에 안 보이는 곳에. 아프리카 너무 가까워. 아메리카랑 아시아랑 가까워. 그러면 지구를 크게 그리면 돼요. 자. 와 발음법 지리네. 자 이렇게 아까 게 더 낫잖아. 아메리카 어떻게 생겼니? 저도 밑에 있어. 바다
이렇게. 아니 이거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자 이렇게 있다고. 지구 같잖아. 누가 봐도 지구라 할 거잖아 이거. 지구가 울고 있어. 자 여기가 북반구죠? 네. 여기는 산업화된 곳이에요. 산업화된 곳이고 여기에 뭐가 있어? 커피 마시는 사람. 어, 커피 드링커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뭐야? 미치죠. 미치. 예. 잘 남반구예요. 농업. 어, 농업. 농업 개, 농업 기반이고 그리고 개발 도상국이죠. 네. 여기서 강조했잖아. 계속 영구적으로 개발만 하고 있는. 계속 개발 도상국이잖아, 맞죠? 언젠간 개발됐었어야 됐는데. 슬프네. 커피 워커. 어, 커피 워커.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거지. 요렇게 나눠진다. 아, 지우기 아까웠다. 남겨둬요. 자, 가장 귀중한 농업 농산품인 이 가난한 세계에서 가난한 지역들의 가장 귀중한 농산품으로서 전치사 에제예요. 커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어디서? In shaping this divide, 이 분리, 이 구분, 이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커피가 큰 역할을 해왔다. 이 분리 또 지구 그릴까? 어, 아까 그렇게 남반구 북반구 뭐 부자 가난한 이런 건 아니는 거 이걸 형성하는데 커피가 엄청난 역할을 했대요. 자, 지난 150년 동안에 커피는 뭐가 됐냐면 has become an exceptionally valuable commodity. 어, 아주 엄청나게 귀중한 상품이 되었어요. 자, 얼마나 귀중하냐면 이 중간에 그냥 설명해 주고 있죠. 얼마나 귀중한 상품이냐면 수출이 이제 얼마 전 25억 달러면 얼마야? 2조 5천억인가? 네. 25조? 네. 2천억. 25억. 우리 돈으로. 25억 달러 2, 곱하기 1000. 1000. 2조 5천억. 우와. 어, 그렇대요. 수출이 1년에 1억만 주면 난 10억만 1억, 1억도 할 게 없더라 별로. 그래서 안 모은다 이거 1억도. 아~ 아~ 이, 하여튼 이만큼이나 수출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소매 매출. 소매 매출은 many times more, 몇 배나 더 많대요 이거에. 자 이렇게나 귀중한 건데 이게 셋절이 이렇게 관계대명사예요. 이 상품이 This is a virtual monopoly. 사실상의 독점이래요. 독점 상품이래. 이 세계의 가난한 국가들의 사실상 독점 상품이다. 관계대명사 얘 꾸며주는 거. 자 커피는 그저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modities in the history of global capitalism. 그 세계의 자본주의 역사 여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품일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가장 중요한 상품인데 어디 있어서 세계의 불평등의 역사에 있어서도. 자 중간에 요거 요거는 as is commonly claimed. 자 커피가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주장이 된다. 예, 그렇 일반적으로 커피가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상품이라고 주장 언급되듯이 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 불평등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상품이기도 하다. 여기서 inequality 이런 건 좀 키워드죠.
유피, 아 그래서 빙산이었구나. 그렇군. 주제 뭐 주제 오늘 하는 거는 오늘 지금 빈칸에 있는 이 지문들은 일단 주제로도 다 충분하고 어법도 보면은 다 낼만해. 그래서 아예 이 빈칸 이 강에 있는 주제들 아 주제를 지문들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법 나오는 포인트들은 알제 이제. 당연하죠. 그래. 3년 했는데. 그렇지. 아 근데 오늘 조금 질문이 많네요. 오늘 다 못해. 걱정 마. 어? 응, 다 못해. 그렇게 많아? 너희 빈칸을 못하니까 빈칸이 많지. 빈칸 여행 연습 많이 하라고 많이 준 거지. EBS가 맞지? 4번은 좀 그렇다. 8번까지? 미쳤구나. 야, 와우. 달릴지. 뭐? 달릴까? 네. 달릴까? 네. 시험 출신 인섭하셨죠? 어나 달리고 있어. 그런 거 같았어요. 맞아 오늘 했어. 어 아, 오늘 했어요. 어. 그 친구분. 어. 근데 별로 안 찐하네요 생각보다. 그치? 오늘 한 거 지웅이 안 채. 난 좀 마음에 안 들더라. 몰래요? 얼마나 뭐라 하든지. 마치 처음에 다 풀려가지고 눈썹 마치 크림을 발라놓고 그 이제 마치를 해놓고는 눈썹 디자인을 거기서 그때 하는 거더라고. 그때 눈썹 디자인 하는데 내가 좀 까다롭게 굴었어. 그러면서 거의 한 30분이 지났거든. 그러니까 마치가 다 풀린 거야. 찌면 안 아팠어요? 이렇게 칼로 그냥 쑥쑥 베는 느낌인데. 그래서 뭐 이거 올리는 거? 이거 100번 마치 지금 1도 안 됐다 그런데 계속 하대? 그러고는 뭐 약간 2차 마취 하면서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취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진짜 마취 1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게 맞았어. 아니, 뭐 참을만 하더라. 나빈이 아팠나? 조금 풀렸나 보네. 자 3번 자 시간이래. 자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자 시간이다. 뭐가? 뭐 하는 것이? Open place.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간이래요. 뭐에 있어서? 환경 경제학에서. 환경 경제학에서 중요하고 또 의미를 규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다. 환경 경제학이 뭘까? 어? 왜 지문 비스무리한 건 없잖아요. 뭐 있겠지? 자원을 뺏고 야 over 좀 초과 인출분. 그 내용이야. 맞죠? 배경 지식의 중요성. 와 멋있다. 희정이 지구과학 나오면 끝나잖아 그냥. 당연하죠. 그래. 안 보고 풀잖아. 당연하죠. 자 시간이 환경경제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걸까? 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은 결정할 수 있대요. 효율적인 방법을 뭐하는 방법을?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을. 네 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을 배분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전통적인 경제학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분은 is simplified, 단순화되고 또 한정되어 있대요. PP죠. 수동태. 어디에 한정되어 있냐면 단 하나 한 시기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게 with the underlying presumption 어떤 그 근본적인 가정으로 어떤 가정이냐면 추가적인 그 상품의 추가적인 한 단위 생산 오늘날에 상품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내일에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 것, 이것을 막지 않는다, 저해하지 않는다는 이 기본적인 가정.
가정 이걸 가지고 이 하는 게 지금의 군대. 여기 추억. 군대요? 군대 군대. 군대요? 군대. 아, 나 군대라는 줄 알았는데. 군대가 갑자기 나올 리가 없잖아. 여기서 원은 유닛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수죠. 딱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비니가 얘기하는 그런 맥락이죠. 어쨌든 많은 환경적인 그런 재화의 경우에는 in the case of 하면 뭐뭐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분배가 아주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내용 따라오고 있나? 예를 들어서 이거 분사 구문이네. While burning fossil fuels, 화석 연료를 태우고 또 오늘날의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엥. 여기. 그러면서 우리는 maybe creating problems, 뭔가 문제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대요. For future generations, for years or forever. 한 다음 세대, 미래 세대한테 몇 년간의 또는 영구적인 그런 문제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학, 전통적인 경제학 이때는 우리 그냥 지금 환경을 뭐 어떻게 쓰든 간에 자원을 어떻게 쓰든 간에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한정돼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까 이것에 대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모든 새우를 모두 수확한다면 오늘날에 새우를 모두 다 잡아버린다면 공급은 will be gone forever. 공급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소비 결정인데 of some environment goods 어떤 몇 가지 환경적인 재화 이것에 대한 소비 결정은 maybe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거 reverse 하면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죠. 돌이킬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대요. 그리고 그것은 may have a profound impact 일동사고 일동사죠. 엄청난 profound 하면 중대한 엄청난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대요. 어디에? 미래 세대의 안녕, 뭐 well-being 이것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일단 내용은 뭐 전통적인 경제학 얘네들은 효율적인 분배 자원의 효율적인 자원 분배 요거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는 게 전통적인 경제학인데 단점이 뭐예요? 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환경 경제학이라는 것 이것은 얘네들은 장기간에 걸친 long period 장기간에 걸친 자원의 배분 이것을 생각하는 게 환경 경제학이죠. 요것에 대한 얘기 여기 보면 연결어가 많아. 여기 연결어가 많아. 일단 however 하면서 전통 경제학은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할 수 있다. 전통 경제학의 일단 장점, 좋은 점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however 하면서 근데
한계점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환경 재화는 장기간에 걸친 자원 배분, 이게 중요하다. 이 거의 글의 요지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요게 뭐 약간 요지긴 하지. 주제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서 long period, overall long period, 요게 중요한 거지. 그러고 나서 for example 이라면서 예를 하나 들어줬어. 화석연료 태우고 환경 오염시키고 이런 예를 들어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를 한 개 또 들어줬지. 새우 다 잡아먹고 그러면 미래 세대한테 좀 안 좋다. 이런 글의 흐름 달아놓고 넘어갑시다. 야, 왜? 날 껐는데 왜 안 꺼졌어? 왠지 덥잖아. 그니까. 어쩐지 덥다. 저장 꺾은 거 알까? 리모컨이 꺼져 있더라고. 이제 꺼지네. 그런가? 4번. 정아? 네. 5개만 해. 8개 하자며. 그건 제가. 혜선이랑 9개 하자는데? 제가요? 12개 합시다. 12개 할까요? 그치, 오늘 자원 시험 못 간다. 4번 간다? 4번까지요? 4번까지. 아니, 4번 간다고 일단. 그럼 5번. 안 돼. 일단 간다고. 합시다. 자, reflecting 동명사 주어네. 그럼 단수 동사 써야겠네. 자동이네. 동사 어딨게? 어딨노? 그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 다 주어지. 자, 매우 드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생각하는 것. 매우 드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근데 이 드문 경우가 어떤 경우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 이것을 재구성하는 그런 아주 극히 드문 상황,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게 한대요. 왜 생각하게 해? 그냥 오형식이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cause는 투부정사 쓰죠. 뭘 생각하게 하는 거냐면 think carefully about the limits and the role of science. 이 과학의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게 한다. 자, 이런 상황 있나? 없어요. 우주의 이해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매우 극히 드문 상황 있었죠? 뭐 지동설, 천동설 뭐, 뭐 이런 거 거의 그런 거 아니야? 아, 우리한테는 없죠 뭐. 역사적으로는 있잖아, 맞지? 이런 게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대요. 자, 과학은 예측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을 발전시키고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과학이 뭔지 얘기해 주고 있고, 과학적인 모델에 대한 논의, 이것은 뭘 유발하냐면 더 깊은 질문을 유발합니다. 뭐에 대해서? 왜 우주가 이 지금 이 it is in 지금 이 상태에 이런 상황에 있는가? 왜 우주가 지금의 이 상태에 있는가? 이것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만들어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이고, 펜이 좀 말을 안 듣네. 자, 실제 사실 그 electrical charge 이게 뭐야? 전화가
실제로는 뭘까? 뭘까요? 그리고 why is there a gravitational pull? 왜 중력이 있나? 물체 사이에는 생각해 본 적 있어? 중력은 중력 뭐 계산하는 거 있잖아. 네. 몰라요. 전 물리라는지 모르겠네요. 나선형이 때랑 무엇이? 혜선이가 물리랑 관계가 있는 거 같은데. 혜민이. 혜민이. 아 혜민이 혜민이요. 멋있다. 혜민이 물리 여신이야? 네. 오, 맞아요 맞지. 빨리 G가 뭔지 말해봐봐. G? 어. 중력. 나 이거 배워놨네. 아, 그, 오케이. 야, 뭐 만들어줄 거 자꾸 생각나지? 아... 미안해. 아... 아, 내가 모르는 얘기 하지 마요. 자, 왜... 왜 우리는 입자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입자를 왜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왜 not others, 왜 다른 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 있어요. 심오한 질문. 어, 심오한 질문. 심오하제. 네. 어, 심오하제. 자, 과학이 press hard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대요. hard 그냥 부사예요.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closing은 가까이 가고 있어요. as far as it may 그게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여기 과학이요. 과학이 할 수 있는 한 이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분사 구문이에요. closing. 자동사라서 이거 뭐 당연히 ing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questions about why things are as they are. 왜 이 사물들? 어, 왜 사물들이 as they are 이러한 상태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인데 as opposed to인 중간에 약간 대비하는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랑 대비해서 what they are 그 걔네들이 뭔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대비해서 얘네들이 왜 그런 상태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들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the realms of philosophy and religion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이어진다. 이제 얘가 하고 싶은 말 나온 거예요. 거의. 자, 과학이 이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나? 지금은 없죠. 지금 다가가고는 있긴 한데 그것에 대한 질문에 약간 압박을 가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왜 사물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가 이것은 철학과 그리고 종교의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과학은 제거할 수 있어요. Clear away. 없애버릴 수 있다. Much of the falsehood. 많은 그런 거짓들을 on the way. 그 도중에 과학은 이제 지가 가고 있는 과학의 길에서 많은 거짓들을 제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질문들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들은 call for 하면 무엇무엇을 더 필요로 하다 무엇무엇을 필요로 하다 라는 뜻이에요. call for 뭘 더 필요로 한대? acts of belief 그런 신념의 행동 이것을 더 필요로 하고 있어요. 뭐보다는?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자 이것은 의견의 문제래. 뭐가? how far 얼마나 멀리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 과학적인 모델이 혼자서 제공할 수 있는지 a full and satisfactory explanation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설명을 과학 혼자서 어디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은 의견의 문제다. 몇 펜을 집어넣지? 뭐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랑 초등학교 들어가요. 혜선이 마음에 들겠는데? 네? 아니야? 마음에 안 이제 막 조성이 있으면 저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 나 진짜 짜증나. 아니 저희 화학쌤이 저런 질문 맨날 한단 말이야 저희한테? 야! 저속으로 저거를 알면 내가 지금 학생이겠어요? 저거를 알려고 가는 게 원래 학생의 본분이야. 대학생이 하면 저희 그걸로 한 시간 통화 맞아요. 한 시간 동안 그거 계속 물어보고 바람직한 선생님이네. 사랑의 선생님만 아니었으면 맞다. 1학년 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맞지? 그래서 이거는 과학의 역할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주에 대한 이해, 뭐 어떤 things, 사물, 뭔가에 대한 이해가 과학적인 한계가 있다. 과학전. 나 공식 생각났어. 무슨 공식? 중립. 네 그거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 방금 딱 떠올랐어요. 뭔데? 중력 가속도 곱하기 한계. 근데 아니 중력 그거 뭐 계산은 숫자 있잖아. 뭐 있는데. 아, 9.8. 아, 맞다. 그게 나 궁금했어. 구로조. 구로준다고? 9.8이면 10만 원이야. 자, 과학은 What the year? 이 사물이 무엇인가? 이건 도대체 뭔가? 어? 뭐지 필요 없어. 이게 뭔가? 필요하잖아, 아니,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이게 뭔지 아는 건 중요한 거지. 이 역할은 과학이 충분히 하고 있어. 근데 얘네가 못 하고 있는 게 뭐야? Why? 왜 있다고야? 이것에 대한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과학이. 자, 이것에 대한 거는 누가 해줄 수 있어? 지금? 나 종교. 나 누구야? 하나님. 그건 뭐야? 종교지. 종교. 종교랑 철학이 지금 이것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해줄 수 있는 편이지. 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그래 이거지 뭐. 관계가 있어서 종교랑 철학이 해결해 준다. 그건 좀. 그건 좀. 생각이. 그렇지. 그건 얘 생각이지. 이해했어. 네. 한 개만 더 할까? 네. 두 개만 더 할까? 하나만 더. 빨리 한 개 반. 가요. 에휴 좀 쉽다. 가벼운 거 해야지 좀. 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주 근본적인 귀인 오류라는 것을 범해요. 귀인, 이게 귀인. 귀인이라는 게 원인을 어디에 돌리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지. 귀납할 때 귀. 귀인 오류. 이것을 범한다. 저지르다. attribute란 동사가 얘가. 맞아. 이렇게 나오잖아 보통. 뒤에 툭이지 않아요? 여기 나오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so much 너무 많이 그들의 그 내적 기질 여기에다가 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discount 하면 여기서 무시하다 할인 아니고 우리는 무시해요. 뭘 무시한대? 중요한 상황적인 힘, 이것을 무시한다. 그리고 우리 뭐 알잖아. 저 혜민이가 저렇게 수업 중에 지금 머리를 묶고 막 그러고 있다. 그러면 혜민이 MBTI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혈액형이 뭐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맞지? 자,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고 우리는 중요한 다른 상황적인 힘, 요거를 종종 무시한대요. So that 봤자요 아까? 네. 여기에 many 들어가도 되나? 안 돼요. 왜 안 돼? 안 돼요. 못 살려서. 이걸
much는 얘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여기에 기인한다. 너무 많이 이 탓으로 돌린다. 응? 누구야? 얘 꾸며주는 부사지. 부사 much. 이거 attribute라서 to 있는 거예요? 어. 얘는 또 있다. 얘 attribute 천지다 여기. attribute 하나 외워가겠네 오늘. 어트리뷰트 A to B. 네. A를 B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어트리뷰션 하면은 귀인. 귀인이 무슨 뜻인가 들었어? 아 귀인. 귀인. 인간관계 맞죠? 인과관계 할 때 인자가 또 원인 이런 인자가 A를 B 탓으로 돌리다? A를 B 탓으로 돌리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누구 탓으로 돌린대? 무엇 뭐 탓으로 돌린대? Inner dispositions 탓으로 돌린대요. 그게 뭔데? 잠깐만 Disposition 하면 기질. 자, 이 오류가, 이 에러가 일어나는데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상황에 사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런 오류가 생겨난다. 자,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람에 맞추래, 상황에 맞추라는 거야. 상황. 상황에 맞춰 조금 더 맞춰달라는 얘기지. 자, 한 사람의 인종 또는 성별 이것이 뚜렷하죠. 비비드하고 그리고 gets attention 주의를 이목을 끌지. 동사고 동사 이. the situational forces 상황적인 힘인데 working on that person 그 사람한테 작용하고 있는 상황적인 힘 요것은 usually less visible 덜 일반적으로 덜 가시적이다. 오 고급 표현 고마워. 저 밑에 예를 하나 들려주는데 왜. 자, 노예제도. 노예제도는 종종 간과되어. 간과됩니다. PP. 뭘로 쓰는 간과돼? As an explanation for slave behavior. 그 노예의 행동.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간과된다. 그리고 the behavior was 이 행동은 it attributed to 무슨 뜻일까? 다시로 돌리다. 돌려진다. 이 행동이 노예 행동이는 대신에 이 노예의 자신의 특성 이것으로 결과가 돌려진다. 그래서 노예 누군가가 노예의 행동을 할 때 이것의 특성을 우리는 뭐 때문이라고 보는 거야? 그 사람의 그 노예 그 사람의 본성 이것 탓으로 우리가 종종 보고 여기서 이 뒤에서 얘기한 게 이 얘기죠. 어트리뷰트. 그래. 무슨 뜻? 누구 탓으로 돌려지다. 이거 PP니까 그렇지. Yeah. 예. Yeah. 근데 원래는 조금 더 우리가 상황적인 걸 봤을 때 노예 제도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거의 잘 안 보고 이것을 잘 안 보고 우리는 요거를 보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자, 최근까지 그 똑같은 게 적용이 되었는데 어디에 적용이 되었냐면 be true of 하면 뭐뭐에도 적용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것이 뭐에도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 그런 차이 between woman and man,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이점,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 여기에도 적용이 되었다. 최근까지는 남자 여자, 옛날에는 뭐 남자라서 그래, 니는 여자라서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 사람의 네이처 요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던 거지. 자, gender role constraints, 이 성 역할의 제한, 성 역할의 제한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attribute 또 나오네. 희정이 해석해 줄래? 맨 앤 워맨의 행동을 탓으로 돌 아니 그게 아니지 행동을 their 그들의 innate dispo 저걸로 돌리다. 아 이거 뭐였어? disposition. 미쳤어? 언제야? 아 기지 기지 그때 해석 봤어. 그치. 우리가 남자 여자의 행동을 오로지 그들의 남자 여자 그 사람의 선천적인 기질 이거 탓으로 돌렸다. 이거는 여기 gender role constraints 이거라는 거 이거 성 역할에 대한 제한 이거는 상황적인 요소지. 제한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 이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딱 보이니까 그거를 그냥 선천적인 기질 니는 남자라서 니는 여자라서 이런 식으로 돌렸다는 얘기예요. 자, the more 나왔네? The more people assume 사람들이 human traits are fixed disposition 이 사람의 특성이 고정된 기질이라는 것 고정된 기질이라고 더 사람들이 생각할수록 이 스테레오타입 그들의 고정관념이 더 강해지고요. 또 그들의 인종적인 불평등에 대한 수용 이것도 더 커진다. 네, 주어고 greater R이요? 여기 R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선생님 그 빈칸 있잖아요. 빈칸 해석이요. 사람들의 성격은 고정된 기질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기질 때문이다. 기질이라고 assume 할수록 이 목적어죠. 갑자기 좋아. 어?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때문이라고 해석을 뭐 해도 뭐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관은 없겠지만 원래 때문에가 없지. 근데 뭔가 위에 내용 읽고 오면 그렇게 해석해도 돼. 잠깐 너 트럼펫 다음 왜 놓치게 됐죠? 얘가 이런 애들이 보어가 앞으로 이렇게 딸려서 더 more 더비교급 더비교급 때문에 요놈이 딸려 나온 거거든? 그럴 때는 이제 보어가 앞으로 딸려 나오면 주어도 동사 조치가 일어나요. 근데 어른 왜 생략이에요? 어차피 여기에 똑같은 스타일의 구조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아서 해석하겠지 하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R 쓰기 귀찮은 거지. 그렇지. 야 길면 길수록 더 불친절한 거 알까 또. 한 개만 더 할까? 누가 자꾸 내려보래? 혜선이가 그랬어. 너가 못한다. 끝까지만 할까? 원래 몇 시까지죠? 40분이요. 보세요. 할까요? 일단 요거 우리가 내적 기질, 뭐 선천적인 기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떤 행동이 있으면 이거를 이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상황 탓으로 돌릴 수도 있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 사람들이 이걸 내적 기질 탓으로 더 돌리면 돌릴수록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고정관념
고정관념도 커지고 그리고 인종불평등 인종불평등에 대한 수용 이거 안 좋은 거죠? 네. 불평등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니까 안 좋아진다는 거 이거 수용도 커진다 상황, 뭐 innate라는 표현이나 nature 인종불평등이요? 응? 어, 인종불평등, racial inequality 여기서 내적 기질이라는 표현 요거랑 관련된 게 아까 inner 자꾸 없어져? inner disposition inner 나오고 innate disposition도 나오고 또 뭐 나왔었나? nature 본성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fixed disposition 고정된 기질 이런 얘기가 다 내적 기질 그 사람 자체의 문제 이걸로 돌리는 거 요렇게 딱 대비되는 걸로 나올 때는 원래 어휘로 잘 바꿔서 나오는데 뭐 어법이랑 같이 어휘랑 그럼 상황 탓을 하는 거예요? 상황의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너무 이제 기질 탓으로 많이 돌리고 있으니까 자, 한 개 마지막 자, 문장 첫 문장이 되게 긴데 여기서 일단 잘라서 뒤에서 볼게요 자, 철학의 주제야 철학이 그런 공동의 사업이에요. Communal enterprise 하면 공동의 사업이야. 자, 문장은 여기서 끝났는데 이 PP로 이어져가지고 뒤에 지금 쭉 딸려 나오고 있어요. 자, 철학이 뭐 하는 공동의 사업이냐면 우리가 여기로 갈게. We use 우리가 뭘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한 어떤 정당함을 뭐랄까 정당함을 탐구하는 데에 받쳐지는 공동의 사업이다. 예, we use 요거니까지 간다고 보면 돼요. 아니지. 그리고 주절은 이거 지금 even though 절이잖아. 주절은 여기 philosophical discourse. 철학이라는 게 뭐 도덕적인지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인지 진짠지 가짠지 뭐 현실인지 그냥 뭐 가짜 외관뿐인 건지 그리고 뭐 그 이상의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준이 있잖아. 이 기준이 정당한 건지 이 기준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정당한 건지 그것을 탐구하는 데 받쳐지는 사업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적인 담론들 이것은 주장으로 진행된다. 논증, argumentation이라고 하면 이거는 각자의 주장, 논증, 자기 주장이거든? 각자의 자기 의견을 가지고 진행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진행되는 건데 이러면은 옳고 그름 어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철학적인 담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거든. 자, 그래서 이 철학자 한 철학자는 might put forward 하면 그냥 propose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제안하다. 한 철학자가 제안할 수도 있어. 그것을
현실에 대한 부합을 뭘로써 진짜 신념을 가짜 신념 이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현실에 부합하는지 이걸 제안할 수도 있어요. 한 철학자가 이걸 기준으로 제안할 수 있는데 자, that is an adequate criterion. 이것이 적절한 기준인지 아닌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determine의 목적어예요. whether이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다른 철학자들은 비판적으로 그 제안을 토론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비평할 수 있어요. 비평할 수 있는데 어떻게? 포인팅을 지적함으로써 그걸 지적한대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걸 지적함으로써 뭐라냐면 whether or not an idea corresponds to reality. 어떤 한 생각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 이것을 지적함으로써 앞에서 이걸 우리 기준으로 삼자 이런 제안을 비판할 수 있대. 자, 근데 왜 이 아이디어 어떤 생각이 현실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 이걸 왜 말할 수 없냐면 because 우리의 현실에의 접근 이것 자체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be mediated 하면 뭐뭐를 매개로 이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으로 이어지다 매개되다. 넘어갈까? 내용 좀 어렵긴 하지?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How a philosophical discussion 어떻게 그 철학적인 담론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정확히. That is 동사고 얘가 how절이 보어절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죠, 여기 안에는. 자,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모든 당사자들인데 그것에 그 담론, 디스커션에 대한 모든 당사자들이 advocating, 옹호하면서 그들의 자신만의 관점을 옹호하면서 so with 뭐뭐 하는 채로라는 with ing란 말이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주어라고 볼 수 있는 게 중간에 명사가 쭉 들어가 있어요. All the parties. 그래서 얘가 ing 하면서 얘가 그들의 자신만의 관점을 옹호하면서 근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뭐 하는 동시에 그들이 뭐라 해야 될까 전념하는 동시에 어디에 to be committed to 하면은 ing가 나와요. 전치사 to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답을 알아내는데 근데 jointly 공동으로 같이 알아내는데 전념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만의 관점을 옹호하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그러면서 철학의 담론 이게 진행이 된다. 이해되나? 아니요. 안 되죠. 철학적 담론이 진행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맞아요. 뭔가 뭐가 옳고 이것에 대한 기준을 찾는 게 철학인데 그죠? 이 기준을 찾는 방식이 각자 함께 찾자라는 마인드랑 같이 나오는 게 자기 자신만의 어떤 관점, 주장, 요걸 가지고
이게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서 요걸 기준에 찾는 게 철학적인 탐론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